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일전 영상에 이어서 부룡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룡입니다. 네, 저희가 일전 영상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과 지역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좋은 지역들 선별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쭉 다 정리해 주셨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자예요. 다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또 실전 투자를 또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조언을 좀 구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뚜미! 다주택자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뭐 다주택자라고 하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팔아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좀 세분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번 장에 처음 다주택자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주택자가 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문제는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 시점은 아마도 규제가 없었던 몇 년 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 그 다음에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본인들이 지금 예전의 내 모습과 달리 꼬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게 이번에만 그렇기 때문에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원래부터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빌딩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기가 가장 리스크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뭐 세무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상담해보시고 리빌딩 할 수 있는 걸 리빌딩 해보시게 되면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뀌게 되고 난 다음에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을 때는 또다시 좋은 기회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일단 지금은 리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버티면 이긴다의 그 전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틴다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버티기 때문에 나도 버텨야지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혹시 모를 리스크가 오는 경우에는 이분들 되게 힘들 거거든요. 욕심을 잠깐 접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저도 뭐 다주택자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세금을 세팅해 놓고 버틸 수 있게 해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인별로 해가지고 1주택자 세율로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가능하면 증여를 한다든가 버틸 수 있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부룡님 역시도 짚어주셨어요. 리빌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리빌딩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들이 분명히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보유를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부세 문제겠죠. 다음 시장에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음번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 동일하게 다주택자다 버티다가 무너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물건들을 찾게 되면 그때 또 갈아타기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매각 후 일종의 현금을 보유한다든지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결국은 똘똘한 한 채다.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뚜미! 1주택자분들은 지금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내가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지역들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지금 더 투자해야 되나 했더니 막 세금도 좀 머리 아프고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네가 많이 오른 분들은 그나마 나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상급지의 그 느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상급지에 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도 이분들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상급지가 오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A급지와 B급지의 갭이 어떻게든 메워졌을 때 벌어진 시기에 들어가기보다는 메워지신 시기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스테이지 전략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무주택자들이죠. 무주택자들은 솔직히 사람 얘기를 이전부터 많이 들었었지만 네. 지금까지 선택을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무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조금 잘못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사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또는 뭐 정부가 무슨 어떤 대책을 내놓거나 그러면은 약간 좀 귀가 되게 얇다고 할까요? 거기를 또 기대를 심리가 되게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떨어지면 사지라고 말하는 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갖는 생각이지만 떨어지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도달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산다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나올 거예요. 결국 안 살 거거든요. 지금 사봐야 그 다음에 오르면 기분 좋은 거고 반대로 떨어지면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자극 효과가 있어서 이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급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박 심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강박 심리를 버리고요 내가 1억 2억 벌겠다 3, 4억 벌겠다가 아니라 나 5천만 원만 벌어도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는 감정을 갖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수익은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천에서 1억, 1억에서 2억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얻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욕심을 버리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룡님은 실제로 막 강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책도 출판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무주택자분들이 사기 직전에 정말 많이 고민하는 부분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별로 안 오른 지역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밀려 움직여왔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있는 동네까지 움직임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그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언가 돌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틈새 시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양대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내가 부족하다면 공부를 하고 지금 상황이 변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가짐만 가질 수 있다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게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침체되면 또 침체된다고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되게 되면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방이동, 상향이동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와 올라가는 거에 상관없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1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뚜미! 뚜미TV 처음 출연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는 저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나의 라이프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종의 하나의 대상물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투미TV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투미TV 그리고 부룡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네. 채널 이름이? 네. 부룡의 부지런 TV입니다. 투미TV와 부룡의 부지런 TV도 많은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좋지 김재영 소장과 부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